저는 생리만 하게 되면 이제 몸이 계속해서 축 처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또 힘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또제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에 많이 쌓여서 계속 힘들어하는 반복되는 일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 평생의 숙제 같은 거죠. 예, 참 이게 진짜로 고귀한 건데, 예,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내놓을 수 있는 해답은 생리 기간이 아닐 때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상 생리가 시작이 되고 나서 뭔 조치를 취하려면 일단 몸이 평상시보다 더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반응을 잘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하기도 싫고. 그래서 스타트 지점이 생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생리 기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정말 솔직히 좀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생리 휴가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리 때는 어느 정도는 휴식을 취해 주는 게 맞습니다. 몸이 지금 한번 이렇게 변하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늘어져 있을 순 없지만 어느 일정 시간은 조금씩 쉬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생리 기간 동안 내내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생리를 안 하는 기간에 내가 해야 될걸 해야 돼요. 그때는 생리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가 나요. 그래도 좀 마음이 나고, 그래도 뭔가를 좀내 몸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시를 하고 싶고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배가 따뜻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정말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를 생활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그러니까 생리 때 시작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별로 사실 효과가 없어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조금은 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닐 때 내가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를 언제 보냐? 생리 기간 동안은 내가 효과를 봐요. 그래서 아닐 때도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가져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생리 때가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내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처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쭉 처지는 느낌. 그래서 그 처지는 느낌이 장기에서 보면은 신장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 습관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랑요. 그리고 신장의 움직임이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따뜻하게 비벼가지고요. 손바닥이 좀 따뜻해지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손바닥을 좀 따뜻하게 해서 실제로 손바닥이 따뜻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신장, 허리 뒤쪽을 이렇게 좀 비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좀 따뜻한 열기가 좀 전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비벼주세요. 더 빠르게 비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신장을 좀 비벼주는 것만으로도요, 그 처지는 느낌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생리 기간이 아닐 때 단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신장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요, 그렇게 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좀 가지면 생리 기간을 좀더 가볍게 좀덜 무기력하게 많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평상시에 잘하면 좀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실온의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물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물 말고. 그 선도에서는요, 조화탕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 섞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를 갖다가 조화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 정도 섞어서 그 이렇게 섞일 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뜨거운 물에 찬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섞이기 시작할 때 그때 마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실제로 기운이 조화로워지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조화탕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장을 수시로 비비거나 운동을 좀 해서요. 신장이 너무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기운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까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